네, 크로커다일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요즘 솔직히 민주당 얘기보다는 국민의힘 얘기가 더 재밌는데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국민의힘 못지않게 막장인 상황이고 요런 것도 여러분들 다 알아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냐면은 바로 전당대회라는 걸 하고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빅 이벤트인데 지금 언론에 거의 소개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흥행이 지금 완전 개판인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동안 이제 이재명이 해놓은 짓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당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 투표율도 아마 역대 최저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흥행이 망하고 그 투표율 낮아지면은 이 조직표에서 이제 선거가 갈리는데 그런 조직표에서 압도적인 이재명이 유리하다는 얘기고 지금 자기 기소되면은 당권이 또 날아가니까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기소가 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막 지켜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다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누구만 없으면 되느냐? 바로 친문만 없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친문이나 친명이나 뭐 그렇게 막 다를 거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문재인이랑 이재명 내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이재명 쪽이 지금 일방적으로 학살을 벌이고 있고 당대표도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뭐 어대명이라고 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최고위원 5명이 있는데 친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친문 최고위원들을 당선시킬 수 있냐가 그래 관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보다 이 최고위원 선거가 더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친명 4명, 비명 4명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공교롭게도 4대3 매치가 됐습니다. 친명은 대사관에 불 지른 것으로 유명한 파이어벳 정청래랑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명은 고민정,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요 정도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진짜 누가 승리를 해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라인업인데 이 중에 당선 가능성 1위는 정청래가 확실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나마 인지도는 높은 고민정이 2위권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역시 정치인은 악명이든 뭐든 어떻게든 이름만 좀 많이 나오면은 그게 장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고민정이 2위권으로 최고위원 당선이 되면은 친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취급을 받고 있는 박찬대가 5위로 까딱하면은 이렇게 탈락을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청래야 워낙 다선 의원이고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이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상 고민정 대 박찬대 이렇게 둘 중에 누가 승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승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명계가 취한 전략이 뭐냐? 모든 이 친명계 스피커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고민정에 대한 악담을 퍼붓고 막 개딸들이 몰려와가지고 테러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이재명의 그 부하라고 할수 있는 이동형이라든가 김용민 같은 그런 이재명한테 영혼까지 다 갖다 바친 그런 양반들이 대놓고 박찬대가 2등이 되어야 된다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민정에 대해서. 그래서 2등은 고민정이 아닌 박찬대다. 그래서 지금 고민정한테 컨텐츠가 없는 후보다.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디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고민정이 그동안 바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는 맞긴 하죠.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 왜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이동형이나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는 고민정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냐 이거지.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그렇게 좀 냉철한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간 이 박찬대 살리기 때문에 고민정이 개딸들의 어떤 공적이 돼가지고 지금 막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정도 사실상 그동안 여태까지 이재명의 응? 굽실굽실 거리다가 이번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당이 다 같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다 같은 국민의힘이 아닌 것처럼 똥팔육이라는 집단은 원래 노무현이나 문재인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 노무현은 몰라도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는 똥팔육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판 다 깔아놨더니 노무현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대통령 자리만 쏙 빼먹은 그런 굴러온 돌 같은 존재인 거죠. 문재인도 그걸 아니까 대선에서 한번 진 다음에 민주당 당대표로 하면서 똥팔육들 대신에 자기를 지지해줄 인재들을 뽑기 위해 가지고 인재 영입이라는 걸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게 바로 고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똥팔육들이나 탄돌이들은 이재명 밑에 모여가지고 과거의 그 똥팔육 정당을 탈환하려고 하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고민정은 이재명한테 아무리 충성맹세를 열심히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정이 충성을 그렇게 맹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 이재명계에서 서열 정리를 해버리면은 5위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친문 쪽 표를 받아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명 선언을 하고 친문에 구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 정당대회가 이렇게 폭망을 하고 개딸들이 조금 이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친명 중에 가장 유명한 정청래한테만 표가 몰리고 박찬대가 친명인지 아닌지 이 개딸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정작 박찬대까지는 표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개딸들을 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딸들한테 박찬대를 기억시키는 것보다 고민정을 나쁜으로 만드는 게 더 쉬운 방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들 입장에서는 고민정도 고민정이지만은 어떻게든 이 5위 안에 비명계 후보를 더 많이 집어넣느냐 요게 관건인데 박찬대가 5위 정도거든요. 그래서 박찬대를 떨구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위에 지금 다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고민정이랑 박찬대라는 두 왕의 목을 누가 먼저 따느냐 이런 단두대 매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찬대가 이제 고민정에 못 미치는 인지도의 정치인이고 본인도 뭐 이렇게 대단히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친명계의 좌장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열심히 그냥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약간 러닝메이트가 된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박찬대의 목이 따이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친명계들의 고민이 되겠죠. 아무리 이제 고민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뭐 5위랑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중이라서 고민정을 5위 밖으로 떨어뜨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아양을 떨고 그래도 한 번 눈 밖에 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적폐몰이를 당하는 민주당식 정치는 참 무섭다. 근데 바깥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재밌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